전국 경제인 연합회가 한국 경제인 협회로 이름을 바꾸고 류진 풍산그룹 회장을 새 수장으로 맡았습니다. 4대 그룹도 7년여 만에 전경련 복귀를 알렸는데요. 새 출발을 알린 전경련은 윤리 경영을 통해 정경유착을 막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최유빈 기자입니다. 지난 1961년 창설 당시 이름인 한국경제인협회로 이름을 바꾼 전경련. 새 회장으로 류진 풍산그룹 회장을 맞이하고 새 출발 의지를 다졌습니다. 오늘 우리는 한국경제인협회의 새로운 출발을 결의했습니다. 55년 정경련 역사를 뒤로하고 한경협 시대로 나아갑니다. 삼성과 SK, 현대차, LG 등 4대 그룹 계열사도 정경련에 복귀했습니다. 이 가운데 삼성증권은 정경련에 합류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4대 그룹은 국정농단 사태 이후 2017년 정경련을 탈퇴했지만 산하기관인 한국경제연구원에는 속해 있었습니다. 오늘 임시총회에서 정경련과 한경련이 통합되면서 회원 지위를 승계하는 방식으로 복귀가 이루어진 겁니다. 다만 회비 납부와 회장단 참여 등 실질적인 복귀에는 아직 시간이 걸릴 전망입니다. 정경유착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을 풀어가는 것도 숙제입니다. 이에 대해 류진 회장은 내부 통제 시스템을 통해 정경유착을 차단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런 사건이 터졌다는 게 제일 부끄럽고 모든 중요한 사항은 윤리위원회를 통해 가지고 그런 사태가 다시는 안 나도록 장치를 만들 거고 그렇죠. 또한 우리 경제가 글로벌 도약하기 위해 싱크탱크로서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오는 9월 산업통상자원부의 정관 개정 승인이 이뤄지면 한경협 명칭이 공식적으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최유빈입니다.